농협과 사단법인 강원도민회 중앙회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고향마을 가꾸기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번 협약식은 지난 26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협중앙회 허식 부회장과 사단법인 강원도민회 중앙회 전순표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요. 양 기관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고향마을 가꾸기를 위해 효율적인 협업체계 구축, 향후의 회원들의 마을 가꾸기 봉사활동 참여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알리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. 한편 농협은 지난 4월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스타트업 발대식을 시작으로 전국 175개의 마을에 캠페인을 실시하고 제1회 마을 가꾸기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아름다운 농촌 경관 유지와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.